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한 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열왕기하 25장 30절 말씀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서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똑같은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은 예레미야 39장에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룩이 나중에 첨가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본문을 이렇게 마지막에 삽입을 해 놓았을까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예언이 정확히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포위된 지 1년 6개월 만에 함락되고 맙니다.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사실 강했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조차도 굴복시킨 최정예 부대였죠. 그리고 또 그 당시 유다의 모습을 보면은 유다의 정치적 군사적 힘이 매우 약해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요시아가 무깃도 전투에서 패배하고 죽은 후에 그 군사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내부에서는 지금 친바벨론파와 그리고 친애굽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다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유다와 동맹을 맺고 있었던 그 애굽 역시 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당했을 때에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바벨론의 군사력에 막혀서 결국에 곧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 과연 유다 멸망의 근본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유다는요, 그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었었고,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은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요, 유다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게 되었죠.
이미 지방의 모든 성읍들은 다 정복당하고 오직 예루살렘 성만이 남아있었던 때에 아수르는 수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았고 오히려 하룻밤 사이에 그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퇴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왕 위에 오를 때 역시 이 이스라엘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그러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어 있었고 또한 블레셋의 속국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분열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든든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뭐가 그렇게 다른 것일까요? 다윗과 히스기야가 뛰어난 전략가였고 시드기야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다윗과 히스기야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시드기야보다도 훨씬 더 깊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블레셋과 아수르가 지금의 바벨론에 비해서 전력이 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위기의 상황과 그리고 환경과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그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좀 구해달라라고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또한 다윗 역시 위기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시드기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자신들의 방패로 삼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돈이고 또한 인맥입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돈 나올 구멍이 없을까? 누구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주변에 마땅한 사람을 찾아보고 혹시라도 그에 적합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의지합니다. 따라서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찾아다니고 또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그것들을 해결해 나아가려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드기야와 같은 모습이죠. 결국에 시드기야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또한 두 눈이 뽑힌 채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으로 비참한 최후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모습입니까? 지금도 이 세상은요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 역시 쉽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이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지속될수록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져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편안함에 익숙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포위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은 괜찮겠죠. 그 성벽 안에 있는 그 식량과 그리고 또한 그러한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정신력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서 버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 정말로 아비가 자식을 잡아먹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다투고 싸우고 서로의 것을 빼앗고 노력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방이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때와 같이, 그리고 다윗의 때와 같이, 그리고 그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과 같이 우리 역시 우리의 그 모습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코로나의 여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에 이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과 그리고 또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었구나. 결국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되었구나. 물론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이 절망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다시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그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 그들은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을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들이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그들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함과 만족함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봐서 알잖아요. 이미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왔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만족하셨습니까? 그 가운데 평안함이 넘쳤습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말로 행동으로 우리를 위로해 준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해결되지 않는 그 응어리들이,
마음의 상처들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역시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 가운데에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 자들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버려라. 교만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참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고 말은 쉬운데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리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항상 평안함 가운데에 인도하실 수 있는 그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을 쫓아 살아갔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버리고 또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